보자. 역사 문제풀이 하던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이요. 중앙 정치기구를 보고 물음에 답하래요. 승정원 의정부랑 요세 개를 이렇게 묶어놨네요. 위 그림에 대한 설명인데요. 못 봤지? 옳지 않은 것은 최고 통치기구는 의정부 맞죠? 6조는 실무를 담당했죠. 가는 왕권을 승정원하고 의금부가 왕권을 뒷받침해 주는데요. 그죠? 왕권을 뒷받침해 주는 데다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은 왕권 견제 기구들이다. 사헌부 암기하세요. 지금 암기하면 되지. 그러면 답은 5번이 돼야 되네요. 조선 사회의 귀족적 성격이요. 가와나가 무슨 귀족적인 거 아니죠. 조선은 사대부 중심의 양반 관료 사회였다. 자, 나에 대한 설명. 나세 가지. 왕권 견제 기구죠. 옳은 것은 언론 기능이다. 이런 말 들어본 것 같죠? 그죠? 3, 4예요.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답은 1번이에요. 홍문관은 성종 때 설치되었어요. 그죠? 3은 사관원은 왕이 올바른 정치를 하도록 간쟁을 했어요. 4번. 홍문관은 왕의 정책에 대해 자문과 경연을 맡았어요. 자문을 하고요. 경연도 맡았어요. 사헌부는 관리의 비행. 사헌부가. 관리의 비행. 어디? 사헌부. 우리 헌병이잖아. 헌병. 홍문관은 경연도 맡았어요. 사관원은 뭐예요? 간쟁 사관원. 그지? 간. 사간. 그지? 헌병, 사헌부, 비리. 그지? 중앙정치기구인데요. 옳게 설명한 것은 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승정원, 왕의 비서, 춘추관, 틀렸겠지. 춘추관은 역사 편찬 바뀌었어요. 답은 밑에가 맞아요. 드르, 5번. 성균관은 최고 교육기관이에요. 한성부는 치안 담당, 경찰서 같은 거죠. 세력이 뭐냐? 수령 보좌하고 행정 실무를 하고 수령을 보좌해요. 신분과 이게 세습돼요. 뭐예요? 향리예요, 향리는 일개 세력으로 보네요, 향리. 답은 4번. 향리들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 나는 육방에 소속돼요. 이방이 있잖아요, 이방. 맞지? 똑같아. 이호 예병 형공 이방 호방 예방 병방 뭐 이렇게 나눠졌어. 똑같이 실무. 자, 조선시대의 지방 행정제도인데요. 틀린 것은 수령은 지방의 실질적인 책임자죠. 지방의 모든 군현에 수령이 파견됐죠. 향리는 세습적인 아전으로 지위가 낮아졌죠. 고려시대보다. 그죠? 유향소는 지방 양반들의 뭐 자치기구예요. 그죠? 향촌 자치기구예요. 맞아. 답은 5번 갑니다.
수령은 왕에게 지위를 받았고 상급 기관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아니에요. 각도에 관찰사가 있어요. 그죠? 관찰사가 수령을 지휘 감독했어요. 그죠? 또 수령을 감찰하기 위해서 어사, 암행어사 있잖아요. 그죠? 어사가 파견되기도 했어요. 조선시대의 군사제도인데요. 옳은 것을 찾아보아라 라고 되어 관료, 학생, 향리 등은 군역에서 면제가 됐어요. 어, 맞아. 지금 다시. 군역의 대상은 양인 남자 맞아. 이거 맞아요. 응? 군대에 가지 않고 국방의 비용, 돈 많이 내면 돼요. 그죠? 양반들로만 구성된 잡세꾼이, 이게 만자가 그렇죠? 서울에는 육이, 육군하고 수군? 서울에는, 지방에는, 한번 볼까요? 잡세꾼은 군역에서 면제된 양인 남자, 그 다음에 노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중앙군이 5위예요, 5위. 5위예요. 그죠? 한양과 궁궐을 수비했어요, 5위예요, 중앙군. 좋은 제도인데요. 옳은 거두 개만 골라라. 육로랑 수로가 이용된 거 맞아요. 지방의 세곡을 중앙으로 운송하는 제도가 좋은 제도예요. 평안도랑 함경도 지역의 세곡은 국경지대죠. 압록강하고 두만강 접해 있는 데잖아요. 서울로 운송하지 않고 국방비로 대신 쓰고요. 사신 접대비로 해당 지역에서 썼어요. 자, 다음 제도들이 실시된 공통적인 목적은 뭐냐? 중앙집권체제의 강화예요. 봉수제, 여권제도, 조은제도, 군현의 수령 파견, 중앙집권이에요. 조선시대에는 모든 군영에 수령을 파견해서 지방을 통제했어요. 봉수제랑 여권제도 등을 통해, 조선의 교육이에요. 조선의 과거제도예요. 교육제도, 과거제도인데, 틀린 것은 하래요. 천민이 아니면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거 맞는 건 같아요. 서당을 거쳐 사부학당이나 향교에 입학하면 본격적으로 유학 공부했고요. 과거 시험은 보통 3년마다 시행됐고요. 수시로 행해지는 특별 시험도 있었어요. 문과, 무과, 잡과가 있었는데, 문과에는 양반, 무과에는 상민, 잡과에는 향리 자제들이 응시하도록 자격이 정해져 있었을까요? 답은 일단 5번 갑니다. 한번 보자. 법적으로는 양인이면 누구나 법적으로는 과거가 응시가 가능했어요. 양인에게 문과, 무과, 잡과 모두 열려 있었어요. 그렇지만 법적으로랑 현실적으로가 틀려요. 법적으로. 문과에는 주로 양반, 무과에는 주로 상민, 향민 자제, 잡과에는 주로 기술관이나 향리의 자제가 응시했어요. 알았죠? 음서, 천거 혜택을 받는 대상이 고려시대에 비해 축소되었어요. 음서, 천거로 관직에 진출한 자는 고위관직으로 승진하기 어려웠다. 이거를 고려랑 비교해봐라 이거죠. 뭐예요? 고려시대보다 실력을 중시하는 사회로 발전한 거예요. 그나마 조금이나마 고려시대보다는 실력을 중시하는 사회다. 답 썼어? 응? 맹안이 있지만 음서와 천거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집권층에 대한 모든 혜택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혜택을 받는 대상이 고려 때보단 축소됐어.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로 발전하고 있음은 알수 있다. 자, 가나에서 설명하는 인물 볼게요. 현명한 재상 중심의 나라를 만들고, 재상 중심이다. 누구죠? 성리학을 통치 근본 원리로 삼아 새 왕조를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불만을 가진 이방원에 의해 제거가 되었어요. 두 차례의 왕자의 난, 누구예요? 이 사람이죠? 태종이라고 씁시다. 태종. 왕이 중심이 되는, 누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왕이 중심이 되는. 벌써 생각 자체가 틀리죠? 그지? 맞아? 생각. 재상이 중심이 된다, 왕이 중심이 된다. 육조 중심의 정치 체제. 육조 중심의 정치 체제를 마련했어요. 자, 가, 정도전. 공신과 왕자들의 사병을 없애 왕권을 강화하였다? 아니죠. 이거 정도전이 한게 아니라 태종이 한 거죠? 사병혁파라고 그랬지. 사병을 없앤다라는 걸 사병혁파라는 단어를 썼었죠. 지는 왕자, 지 사병으로 왕자의 난도 막 이렇게 해서, 그지? 해고. 가는 정도전이니까 2번이 답이네요. 그죠? 2번이 답이네요. 경국대전 시작한 거 누구지? 세조. 군사제도를 개편했어. 누구지? 누구지? 찾기도 어렵지? 세조 볼까요? 군사제도 정비. 세조. 경국대전 실시. 직전법 실시. 서울의 5위? 나도 쓸까? 더? 외우면 되죠. 이성계를 도와 조선을 건국한 급진파 사대부야? 무슨 사대부야? 정도전이겠지. 그지? 신흥 무인 세력의 자식인데. 그지? 이번. 조선 전기 대외교류다. 전기예요. 이거 뭐 이상한 나라들 있었죠? 맞나요? 무슨 나라 뭐
류쿠 뭐 이런 거 나왔잖아요. 유구, 류쿠 이거 오키나와라고 그랬잖아요. 오키나와. 응? 오키나와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선의 불경, 유교 경전 등이 이 오키나와 유구 류큐에 전해졌어요. 시암 타이, 자와 인도네시아 등과도 교류했어요. 조공 진상을 했어요. 류쿠, 자와 인도네시아죠. 자와 자바섬을 얘기하는 거죠. 시암 여기 타이예요. 타이, 타이, 류쿠는 오키나와 동중국해까지 가 있는 섬이에요. 자, 그러면 가에는 사대하면서 신리를 추구했죠. 사대를 했죠. 또 나는 몰아내고 압록강 두만강 지역에 사군 육진을 설치했죠. 나와 다에 대해서는 회유도 하고 토벌도 했어요. 무슨 교린정책인지 뭔지. 다 일본에다가는 삼포를 개항했어요. 그죠? 뭐 근데 완전히가 아니라 뭐 부분적으로 뭐 그죠? 했다고 들었어요. 조선은 가나다랑만 교류한 게 아니라 얘네들한테도 했죠. 5번이 맞네요. 답은 이게 틀리지. 만자가 틀렸다. 그지? 자, 그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 민족문화의 발달 볼게요. 여기 뭐 외울 게 되게 역사서도 있고 지리서 뭐 이런 거막 나오죠. 훈민정음이요, 훈민정음인데요. 틀린 것은 사물의 모양을 본떴어요. 우리 국어 시간에도 나오죠. 뭐를 사람이 말하는 소리를 기호로 나타낸 표음문자예요. 소리 나는 대로 글자를 쓸수 있기 때문에 사물의 모양이 아니라 사람이 말하는 소리. 한글 창제 원리가 뭐야?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떴대. 응? 이렇게 미음은 입 모양을, 목구멍 모양을, 이 모양을, 혀가 붙는 모양을, 혀뿌리가 그 모양을 뭐의 발음 기관의 모양이 국어책에 나오는 거야. 그렇지? 답은 사물의 모양이 절대 아니다. 세종이 집현전 학자들하고 만들었어요. 28글자요. 하급관리 선발할 때 시험 과목으로 채택을 했어요. 용비어천가를 지어서 사용 가능성하고 실용성을 시험하였대요. 이거는 좀더 외우도록 하죠. 알았죠? 조선 1대부터 25대까지의 왕의 역사를 날짜 순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방면의 역사적 사실을 담고 있어요. 기록 유산이에요. 뭐겠어요? 그죠? 조선왕조실록이에요. 가나에 대한 기구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천체의 위치를 측정하는 거예요. 이 시계들은 다 빠져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해시계죠? 해시계가 뭐죠? 앙부일구죠? 자격론 일단 다 틀리죠? 자격론 들어간 것도 틀리고. 이게 뭐 천문기구 뭐 이런 거 빼야 되겠죠? 또 앙부일구 빼야 되겠죠? 혼천의네. 그지? 답은 2번 되겠네요. 혼천이랑 간의가 있었는데, 뭐,
대충 보면 그놈이 그놈이야. 그지? 대충 보면. 전체 위치를. 세종 때 전문 관측 기구로는 혼천의랑 간이에요. 그죠? 조선 전기의 예술인데요. 옳은 것은, 16세기부터는 선비의 정신세계랑 잘 어울리는 백자가 유행했어요, 백자가. 맨 처음에는 초기에는 소박한 분청사기가. 근데 16세기 이후부터 백자가. 이거 똑같죠? 분청사기는 뭐야? 청자에다가 백토, 흰흙을 칠해서 만든 거야. 이거는 아예 뭐예요? 하얀 흙으로 만든 거예요. 그죠? 하얀 흙으로 투명 釉약을 입힌 거예요. 알았죠? 슬기로운 사람은 하루아침을 끝내기 전에 깨우치고, 어리석은 사람은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 어디를 가더라도 통하지 않는 곳이 없어서 심지어 바람소리, 학과 닭의 울음소리, 개 짖는 소리도 모두 글로 표현할 수 있다. 뭐야? 그러지요. 훈민정음 해례본의 내용이에요. 훈민정음은 백성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졌어요.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훈민정음에 대해 옳은 것만 한번 골라봐라. 옳은 것만. 한자를 토대로 만든 게 절대 아니에요. 매우 독창적이고 과학적이라고 국어책에 계속 나와요.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고요. 말하는 소리를 그저 표음 문자예요. 민족의식이 성장하고 민족문화가 발달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어요. 답은 느드르예요. 느드르. 5번. 조선 왕조실록이에요. 틀린 것은 역대 왕들의 역사를 주제가 아니라 아까 시대 순으로, 날짜 순으로 기록하였다라고 그랬죠. 그죠? 왕은 사관이 작성한 사초의 내용을 볼 수가 없었대요. 그 적는 거를 갖다가 볼 수가 없었대요. 태조 때부터 철종 때까지 이따만큼의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완성된 실록은 여러 권으로 만들어 전국의 사고에 분산해서 보관했어요. 사관의 기록인 사초를 비롯해 사관의 기록을 우린 사초라고 하나 보죠. 모아서 어디에서? 실록청이라는 곳에서 편찬했대요. 알았죠? 답은 1번. 역사를 날짜 순으로 기록했어요. 두 서적의 공통적인 목적은 뭐예요? 성리학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만든 게 삼강행실도 국조오래의예요. 국조오래의는 국가 차원에서, 삼강행실도는 백성들의 일상생활에서 성리학적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정착시키기 위해서 편찬된 거예요.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에 대한 설명인데요. 틀린 것은 태종 때 제작된 거 맞아요. 조선을 실제보다 크게 그렸어요. 중국에 대한 사대의식이 강하게 반영되진 않았겠죠. 이둘 중에 하나가 틀린 걸거 아니야. 그치? 반대 성향이니까. 답은 3번 갑니다. 현존하는 세계 지도 중 동양에서 가장 오래되었어요. 어디에서? 동양에서. 이슬람 지리학의 영향으로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유럽까지 그려져 있어요.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유럽까지 그려져 있어요. 조선을 실제보다 크게 그린 것은 조선이 중국과 대등하다는 의식을 표현한 거래요. 조선 전기에 편찬된 서적인데요. 틀린 것은, 보였다. 국가 행사는 국조 오래의죠. 그죠? 3번은.
백성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죠, 상강했을 때는. 그럼 나머지는 외우자. 팔도도는 세종 때 간행된 전국 지도예요. 고려사 전료는 고려의 역사를 정리했고요. 팔도지리지는 다양한 정보가 들어있어요. 이거는 지도가 아니라 지리책이겠지, 그지? 맞아요? 지도가 아니라. 동국통감은 고조선부터 어디? 고려 말까지.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 시간을 측정하는 기구를 보기에서 골라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격루 물시계죠. 그 다음에 앙부일구 해시계죠. 간이랑 아까 뭐였지? 그죠? 걔는 천체 위치를 측정하는 천문기구예요. 우리 인지의가 뭐라고 그랬죠? 토지에 뭐를? 측량기구야, 측량기구. 알겠지요? 측량기구다. 인지의는 토지 길이 높낮이, 아무튼 측량기구야, 측정, 측량기구. 알았지? 알았죠? 저거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업되면서, 그지? 되면서 저번에 한번 있었잖아요. 원장님 이렇게 정리해 놨어요. 인지의 규형이라는 것도 있네요. 농사에 관한 토지를 측량하는 측량기구예요. 그죠? 뒤기도 잘 정리해 놨네. 오, 쩌는데? 그지? 자, 그 다음에 서적을 쓰래요. 최초의 역법서래요. 한양을 기준으로 만든 최초의 역법서예요. 일종의 달력이에요. 내 편하고 외 편이 있어요. 내 편은 원과 명의 달력, 외 편은 아라비아 달력을 참고했어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기준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자주적이래요. 뭐야? 그러지요. 최초의 한성 기준, 서울 기준 역법서다. 내 편과 외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답은 칠정산 되겠어. 칠정산 세종 때, 그죠? 세종 때. 저건 맨날 외우던 까먹어. 세종인지 세존지 그지? 헷갈리지요. 근데 얄궂은 선생님들 이거 갖고 장난질 친다잉. 알겠니? 맞지? 그한명 골라내기 위해서 이 새끼 진짜 잘 공부했는지. 그지? 나 같아도 좀 섞어서 진짜 아주 이렇게 깊숙한 거에다가 책에도 안 나온 거, 문제집에도 안 나온 거 살짝. 그죠? 조선 전기의 과학기술인데요. 틀린 것은 금속활자 인쇄술, 재지술이 더욱 발전했어요. 측우기랑 인지의는 농업기술 향, 인지의 토지 측량하면 농업기술 향상에 도움은 주겠지요. 신기전이 발명되어서 왜군 격퇴에 큰 역할을 하였어요. 백성들 생활과 관련된 실용적인 기술이 발달했어요. 천문 연구에 노력을 기울여 태조 때 혼일강리 역대 국토 지도를 완성하였다. 꺾어 넣었잖아. 일단 태종이네, 그지? 이번에 태종. 우리나라 크게 그렸어, 그지? 일단 태종 때 이거고, 그지? 맞아?
뭐 그걸로도 틀리게 할수 있는데, 야, 씨, 우리나라 대빵 크게 그린 거는 무슨 연구에서 한게 아니잖아. 그냥 오씨, 그냥 크게 그린 거지, 그지? 열차야? 저 천상 열차 분야지도 천문대야. 천문도를 가지고 새 왕조의 권위를 표현하는 거예요. 옛날부터 있었던 거 무슨 대리석으로 만든 거뭐 이렇게 탁구 뜨고 뭐 이랬다고 그랬잖아. 그 시꺼먼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연구를 많이 했대. 그죠? 이거 태조 때부터 하고 뭐 이게 고려시대 때부터 넘어오고 뭐 복잡하더라고. 그지? 그지? 복잡한 거예요. 아무튼 태조 때 원장님도 그냥 요 정도로만 했어요. 천문도인데요. 이건 그냥 지도잖아. 천문하고 상관없는 거잖아. 그죠? 환수 타고 5번이. 천문학 분야에서는 태조 때의 고구려의 천문도를 바탕으로 만든 거예요. 그죠? 얘를 완성했어요. 천상열차 분야지도. 새 왕조의 권위를 표현한 거래요. 알았죠? 이것은 분청사기. 옳은 것은 정자에다가 흰흙을 칠한 거 맞지요? 답은 3번 갑니다. 제시된 사진은 조선 초기에 유행했던 분청사기예요. 조선 초기에요. 고려 청자에서 조선의 백제로 옮겨가는 과정에 과도기적인 거예요. 알았지? 서적과 해당 분야가 잘못된 것은 맞았어요. 아까 했잖아요. 을에서는 아까 했잖아요. 국조오래이랑 상강행실도 두 가지만 배웠어요. 악학괴범은 그죠? 성종 때 간행된 음악책이에요. 음악책. 잠깐만요. 자, 얘를 편찬한 목적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뭘까요? 뭔 시킨? 2번이라 봅시오. 역사서 뭐였지? 고려사? 있네, 있네. 이건 다 조선 때 때한 거야. 알았죠? 조선 시대 거야. 역사서를 왜 만들었어?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강조하려고. 그지? 성리학적 통치 개념의 정착을 목적으로 조선 시대 때 만들어진 고려자로 들어간 것도 이렇게 많아요. 알았지? 응? 고려국사는 정도전. 그럼 이건 맞는 거네. 그지? 맞죠? 국조오래이 맞죠? 성리학 유교학적 경국대전 통치질서 맞죠? 동국여지 승남 지리정보 그지? 획득 맞죠? 그러면 답은 1번이라는 거네. 그지? 동문선이 뭐냐?
정리를 안 해봤나? 네, 정리를 잘 해봤어. 성종 때 서거정 등이 동문선을 간행했다. 삼국시대 이후부터 전해져 오는 대표적인 이 시랑 문장을 모아놓은 책이에요. 모음집이에요. 모음집, 문학 모음집. 한시, 야시. 한글도 만들어지기 전 것들을 갖다가 해놨는데 그게 서민이 읽을 수 있어? 그지? 나도 못 읽는데, 그지? 그지? 못 읽지. 어떻게 읽어? 한문으로 됐는데. 그지? 맞지? 동문서는 삼국시대 이래로 전해오는 유명한 시와 글을 모아서 문학서예요, 문학서. 주로 양반을 중심으로 한 한문학 작품집이에요. 한문학 작품집이에요. 자. 조선 전기의 각 예술 분야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이게 말이 공부 안 해도, 공부 안 해도 맞추는 문제가 여기 있네. 아, 나 진짜 초딩스럽게. 그지? 나머지 외우는 건 맞는 거네요. 실용적인 자기공예, 한호와 안평대군이 명필이다. 안평대군 글씨 유명해요. 알았죠? 전문화가랑 사대부들이 그림 많이 그렸어요. 전문화가. 종묘에서는 제사를 지내는 동안 연주되는 종묘 제례악을 이런 게 있나 봐요. 조선 전기에는 양반 중심의 한문학이 발달했어요. 조선 전기 음악의 정비와 관련된 것을 뭘까요? 오, 악을 정리했죠. 앙 불고 전혀 아니죠.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악학계 범속. 자. 세종 때의 궁중 음악인 악을 정리했어요. 성종 때는 악학계범을 만들었어요. 궁중 둘 다 궁중 음악이에요. 궁중 음악을 집대성한 거예요. 악학계범. 정리를 한번 해줘. 자, 이게 세종 때 악을 정리했죠. 성종 때 악학계범을 만들었어요. 그죠? 조선 전기의 음악적 성과를 모아서 만들었어요. 성현 종묘제례악은 제사 지내는 동안 하는 거야. 힘들다. 목 아프다. 답이 뭐야? 그러지요. 그죠? 여기서 뭐 훈민정음 보고 고를 수 있는 거 이것밖에 없죠. 이건 짜증나는 거였어요. 이거 내가 보여줬지. 이것은? 오. 대단한데? 그러면 답이 뭐지? 그죠? 맞죠? 그 다음에 선비의 여유로운 모습이 있지요? 몽유도 온도는 세종의 아들 안평대군이 꿈속에서 본 무릉도의 모습을 안견에게 그리게 한 거야. 안견. 고사관수도는 강희안의 고사관수도예요. 특히 세종 때 다양한 천문 관측 기구. 뭐 이거 하나네? 이것은 뭐지? 혼천. 혼천에. 이것이 바로 열차야, 열차. 그렇죠? 자.